네, 꿀팁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마린 FC의 이제 잉글리시 FA컵 3라운드 64강 경기가 토트넘의 5대0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강호이고, 마린 FC는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8부리그에 위치한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팀 간의 체급 차이가 엄청 났고요. 그래서 마린 FC 팬들, 정말 8부리그지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조기 축구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이제 그런 팀이지만 그런 팬들이 상당히 토트넘을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는데요. 먼저 해리케인 선수 이제 경기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뭐 은돈벨레, 뭐 베일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먼저 뭐 조아트 골키퍼 나왔고, 도어티, 알더베이럴트, 로든, 그리고 시소코, 델레알리, 모우라, 제드송, 데이비스, 비니시우스, 화이트 선수 선발로 나왔습니다. 또 전반 시작하자마자 전반 19분이었죠. 이제 마린 FC의 원톱이었던 캥그니 선수가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또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상당히 긴장하지 않았나 쉽고요. 간담이 서늘한 순간이었고, 하지만 비니시우스 선수가 이제 전반전에만 해트트릭 기록했고, 모우라 선수가 또 멋진 프리킥으로 골맛을 보면서 토트넘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교체로 들어간 데바인 선수가 후반 15분에 또 이제 쐐기골까지 터트리면서 토트넘의 5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후반 15분에 골맛을 봤던 데바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16세 162일의 나이로 토트넘 역사상 최연소 데뷔 기록을 갖게 됐고요. 최연소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정말 두 가지 새로운 기록을 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16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1 정도 되는 나이인데 벌써 토트넘 1군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또 좋은 기록까지 쓰면서 앞으로 좀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린 FC 선수들의 좀 이색적인 직업도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토트넘에게 5골이나 먹긴 했지만 그래도 뭐 멋진 선방을 보여줬던 골키퍼 베일리 페산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딜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대를 맞췄던 닐 캥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관공이고요. 또 이제 나이얼 커밍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고, 또뭐 미드필더로 나온 조시 흐마미 선수는 창고 관리인, 그리고 제임스 베리거는 청소하는 이제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색적인 직업들을 갖고 있고, 사실상 뭐 우리로 치면은 조기 축구나 마찬가지였는데 토트넘을 상대로 정말 멋지게 싸워준 마린 FC 선수들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이제 셰필드 그리고 뭐 아스톤 빌라 그리고 리버풀 이런 팀들과 일전들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마린 FC를 상대로 아끼고 이제 중요한 일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체력적인데 고민을 덜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린 같은 팀, 이제 뭐 8부리그 팀을 상대로 뭐 당연히 토트넘이 손쉬운 승리를 거둘 거라고 모든 이들이 예상을 하지만, 사실 축구에서 뭐 절대적으로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상대로 선제골이 빨리 안 나오면은 오히려 토트넘이 조급해지고 경기가 말리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토트넘이 선제골이 빨리 나오면서 상당히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